여러분이 만약 서울에 올라가 전철을 탔는데 이런 노인을 한번 만났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영상 준비됐나요? 방송실 한번 보시죠. 네. 세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성공하십니다. 선생님은 그 빛나는 마음, 빛나는 얼굴, 긴구 주소 꼭 닮았습니다.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올스루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6번 통과. 올스루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안경구. 한참이 지나서야 할아버지는 경계를 푸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중포 비행장에서 개척교회 올 때 과로 그래서 할 수 없는 병에 그래서 위제로 왔는데 절망적인 소망으로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죄를 보자니 그 찬송가 주시면서 경도 고쳐주시고 살려 주시고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할아버지는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맨발로 전철을 타고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외치는 소리는 여간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 천당, 영생 구원하는 걸 봐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 말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볼수록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관순, 볼수록 아름다운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민영환 대감, why to Korea?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발을 신지 않느냐고, 그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니까요. 그 돌바닥이 얼마나 차가워요. 왜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묻자 통일이 되면 신발을 신겠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홀연히 자리를 떠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색도 초라하니까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사이비 이단 종파에 빠진 광신자쯤으로 여겼습니다. 2001년 어느 날 90을 넘긴 이 할아버지는 인천 가는 전철 안에서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왜 이런 삶을 살다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까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상 감독으로 활동하던 김우현 감독이 그 할아버지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분의 삶을 카메라에 담았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아니 알 수 없었던 그분의 삶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일찍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 유명한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고요. 5개 국어에 능통할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그곳에서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스승들을 만나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기에 이 어른은 상여로 건너가 김구 주석과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해방이 되어 조국에 돌아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원래 이분의 집안은 부천에서는 알아주는 갑부였습니다. 김포공항 앞쪽 수십만 평의 땅이 이분의 소유였고요. 그 외에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된 후 이분은 집 없는 사람들을 데려와 먹이고 재우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으로 남으로 피난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땅으로 불러 거처를 삼게 해줍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자신이 교회 터로 삼은 3,000평의 땅만 남기고 그 땅 전부를 수십만 평의 그 땅을 그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과로로 쓰러졌는데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때부터 거리로 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맨발이냐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큰데 혹시라도 내가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느슨해질까봐 마음이 흔들릴까봐 맨발로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독립운동가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훈장과 연금을 받으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아직 통일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훈장이냐고. 돈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닌데 내가 그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놓아버리면 놀라운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진실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지만 우리의 무관심이 그것들을 다 놓쳐버렸고 우리의 잘못된 확신이 그것들을 무시해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 요백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첫 번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그는 친구 엘리바스의 비난을 들었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의 비난을 듣고 억울하지만 그걸로 감정적으로 그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때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내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말씀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겨 그분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았던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요. 왜 하나님은 한마디 응답이 없으실까? 이것이 요백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였고요. 찌르는 가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에게 시험을 주셨나요? 의로운 요백 기도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나요? 그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장했는지를 테스트하시고요.
그것에 통과해야 새로운 일들을 맡기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새로운 일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코 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를 알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알면 결코 견디지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교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지어달라고 가끔 부탁을 해요. 아들의 경우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다윗, 영어로는 데이빗이죠.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짓기를 원해요. 다윗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요. 어떤 이름을 원하시냐고. 그랬더니 대부분이 다윗 같은 이름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해요. 언제적 다윗입니까? 성경에는 다윗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어느 쪽 다윗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크게 네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에요. 양을 치는 다윗, 내 아들이 그런 아들이 되는 건 원치 않겠지요. 두 번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다윗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지 못했어요. 이런 다윗을, 이런 아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세 번째는 왕이 된 후 죄를 범한 다윗이에요. 그의 실수로 인하여 그의 삶뿐 아니라 집안과 나라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들을 낳은 부모님들은 왕이 된 다윗을 아들의 롤모델로 삼지만 이런 일은 결코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네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선 다윗인데요. 그는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문을 구해요. 그래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아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다윗의 모습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자리예요. 양을 치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견뎌내고요, 시험과 유혹의 때를 건너야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과해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이가 다윗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자로 살 때에도 그를 지지하고 격려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을 때에도 그를 믿어주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자식이 되려면 그런 자식을 키워낼 만한 부모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믿음만큼 자식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런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걸 알고도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다윗이 겪었던 이런 고통은요, 절체절명의 위기들이 반복되는 시간이 10년 동안 계속돼요. 그걸 알면 참고 견디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에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딤으로 나의 내면이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 어떤 것으로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의 성장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술을 입에 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꾸 그 문제가 있을 때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요, 그 술로 그 문제를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등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의 내면이 성장하는 건데요, 마치 여러분 돌을, 모래를 품은 조개가 그게 너무 아파서 진액을 내서 그 모래를 진주로 만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건데, 그걸 술로 넘기고 그걸 다른 어떤 것으로 넘겨버리면 나의 내면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신가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걸 깨달았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욥에게 이해되지 않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욥기 23장 24장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여러분 욥이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악한 자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기고만장해요. 반대로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악한 자들의 악행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신앙의 회의가 들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욥기 24장 2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악한 자들의 행태인데요, 그들은 남의 땅을 가로칩니다. 양떼를 힘으로 빼앗고요, 약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매일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녀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6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악한 자들은 그들이 악행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은 가난해지게 되고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여기저기 다니며 구걸을 해요. 입을 옷이 없어도 추운 겨울에 여러분 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요,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은 욥의 시대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이런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별히 신실하게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악한 자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자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의 형편에서 악한 자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떤가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는 어떤가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어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악한 자를 축복하고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악한 자를 보고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눈으로 보면요, 비로소 악한 자의 득세가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삶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왕이에요. 왕관을 쓰고 있고요,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중수비대의 호의를 받으며 떵떵거리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요. 입맛도 없고 살맛도 나질 않아요. 그의 내면은 미움과 분노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형편을 보고 악한 자의 모습을 보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해 보여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고향에 내려가려면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서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제 고향 가는 버스를 딱 타면 터미널을 나와서 그 사거리를 바로 건너서 반포대교 옆으로 빠져서 올림픽대교를 딱 타서 그 다음에 한남대교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게 돼 있어요. 고속터미널에서 나와서 사거리를 딱 건너면 바로 오른편이 한신 2차 아파트, 강남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 거기를 지날 때마다 차창으로 이렇게 제가 그 아파트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때 시간이 11시쯤인데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출근할 시간이죠. 남자들은 다 출근했을 텐데, 그런데 그 아파트 안에는 고급 승용차가 주차장에 즐비하게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고급 승용차가 집집마다 서 있다는 것은 남편이 차를 가지고 가고도 그 고급 승용차가 또 한 대 있다는 건데, 고급 승용차가 두 대씩 되는 저런 집 사람들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아시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 동네로 보내셨어요. 한신 2차 아파트에 저희 그 안에 한신교회가 있었고요, 사택이 2차 아파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동네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 목회를 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인 것은 분명해요. 아이를 벌써 중학교에 보내고 2학년이 되면 대학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아파트 한 평, 한 채, 두 채씩을 팔아요. 그리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요. 먹는 게 달라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입니다. 20여 년 전 교인들이 저를 식사 대접을 하면 강남의 음식점에 가면 한 끼에 10만 원 이상짜리 식사를 대접했어요. 별로 놀라지를 않는군요. 10만 원 이상, 랍스터 요리가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와대 앞에 있는 요정으로 쓰였던 장소에 식사 대접을 받아 갔어요. 그 자리에 가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교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명동 칼국수 말고는 제가 안 먹는다고 해서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음식을 한번 대접받고 나서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거긴 요정했던 자리라 그 산속에 독채, 집 독채들이 하나씩 지어져 있는데요. 음식을 밑에서 해가지고 사람이 지게로 치고 올라와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공급하는데 1인당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걸 제가 대접받고 나서 다시는 내가 교인들과 식사하지 않겠다. 칼국수 먹는 일 말고는 절대로 식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비싼 음식을 먹으면 좋아하지 않아요. 돈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돈 많은 것을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삶이 형편없어요. 엉망이.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부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밖에서 볼 때 나의 형편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다 행복해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의 무너진 삶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오늘 나를 보면 나는 밤잠을 편히 자잖아요. 돈 걱정은 조금 하지만, 자식 걱정은 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결코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마치 잘려 모아진 곡식이 같다는 거예요. 잘려진 곡식, 그것은 마치 뿌리가 잘린 꽃과 같아요. 피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곧 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그들의 잠시의 영광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외쳤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십자가의 처형, 이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사람들은 실패라고, 죽임을 당하는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죄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악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악한 자들의 득세나 악한 자들의 성공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의 성공,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겐 더 이상 이해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마치 꺾인 꽃과 같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에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